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삼재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삼재. 내년 2021년도에, 22년도에는 삼재띠가 바뀝니다.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삼재띠에 해당이 됩니다. 삼재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삼재를 또 믿는 사람은 많이 근심 걱정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삼재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 한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삼재띠가 집안에 한 명이 있거나 두 명이 있거나 세 명이 있는 경우 삼재를 갖고 들이대면은 겁을 먹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삼재띠에 해당이 되는 자식이 있다. 그 자식이 수험생이다. 아니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 혹은 사업을 한다, 어떤 일을 한다 했을 때 식구 중에 삼재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악재를 겪고 방해를 받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근심하지 않을 수 없고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아니 들은 것만 못할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왜 삼재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겁을 먹어야 되고 왜 삼재에 대해서 우리가 벌벌 떨어야 하냐? 우리 뇌 속에는 왜 삼재가 꽉 자리를 잡고 있는가? 이 부분을 갖고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삼재. 삼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 가지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재앙. 삼재. 한번 한자로 써보겠습니다. 삼재. 석삼재에다 재앙재재를 이야기합니다. 재앙, 이건 재앙재재를 이야기합니다. 삼재. 삼재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어떻게 나누어지나? 대삼재하고, 대삼재하고, 소삼재로 나누어집니다. 소삼재. 말 그대로 이것은 큰 대자고 얘는 작을 수를 이야기합니다. 대삼재는 무엇을 이야기하면 자연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에 의한 큰 재난, 재앙. 소삼재는 인간으로 인한 겪는 재앙을 소삼재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조선시대에서 이렇게 분류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대삼재는 뭘 이야기하면, 다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이것은 너무 잘 알죠. 대삼재. 첫째는 풍재를 이야기합니다. 풍재. 바람풍재입니다. 바람에 의한 재난. 그 다음에 수재. 수재는 말 그대로 물에 의한 재난, 재앙. 그 다음에 뭐냐? 화재. 화재는 뭐냐? 여기서 화재는 좀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서 삼재가 이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조선시대에서 화재를 불난리로 과연 볼수 있냐? 화재, 불. 지금도 사주에서 강의하신 분이 화재, 삼재 이야기에서 화재는 불난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삼재 중에서 화재는, 이 당시는 화재는, 화란 것은 빛을 이야기합니다. 강렬한 화기에 의한 재난. 그걸 뭘 이야기냐? 강렬한 화기에 의한 재앙은 바로 가뭄을 이야기합니다. 가뭄. 가뭄. 가물기 때문에 온갖 사방팔방이 가물고 또 땅이 쩍쩍 갈라지면은 그 시기에는 이것은 정말 큰 재앙일 수밖에 없죠. 왜? 조선시대에는 전 국민이, 전 백성이 거의 대부분이 농업에 치중했으며 농사에 치중했다는 것이죠. 농사는 뭘 받고, 뭘 먹고 자느냐? 자연의 흐름을 받고 자라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자연이 오버를 하게 되거나, 예를 들면, 크게 가뭄이 들거나, 큰 홍수가 들거나, 아니면은 바람에 의해서 쓸려가게 된다면은, 이한해 농사가 다 망친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광물이 발달해가지고, 좋은 농약을 치고 또 많은 교육을 받고 또 그것을 어떻게 키울 건가를 전문화되지 않은 상태. 그 당시는 낙후되고 참으로 기가 막히게 낙후된 상태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걸 갖고 전 백성이 먹고 살았는데 얘가 한해 농사가 갑자기 가물거나 아니면 큰 홍수가 들어와서 전체 논을 휩쓸고 가게 된다면 굶주리게 되고 굶어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가장 큰 재앙이라는 것이 재앙 자체. 이 재앙이
국가 차원에서 고려시대는 삼재란 말이 없습니다. 조선시대에서 들어와서 국가 차원에서 보니까 해마다 새해가 되면 참으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올해 또다시 수재가 되지 않냐, 화재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겪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다가 어떤 방법이 없느냐 이런 걸 많이 연구를 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그 당시는 인간의 도리로서 인간의 도에 의해서 도리 이거에 의해서 근거를 잡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못했기 때문에 하늘이 벌을 주는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늘을 노역을 풀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한쪽에서는 뭐냐, 이 당시 조선에서는 잡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잡과. 잡과라는 것은 지금은 뭐냐면 전문직이죠. 기술 전문직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기에는 잡과에는 은양과가 있습니다. 은양과. 은양과에는 천지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지인. 이 시험에서 은양과에서 천은 뭐냐? 천은 천문학을 이야기합니다. 천문학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지라는 것은 풍수, 지리, 지리학. 그 다음에 인이라는 것은 인명학. 여기에 바로 사주 명략이 인명학에 나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또 여기서 했습니다. 양반 자제, 아니 그 중인들이, 이 잡과는 중인들이 많이 이 부분을 도전을 했는데, 처음에 여기 천시에, 그 뭐냐면, 천에 관계된 것은 한 10명을, 초시에서 10명을 뽑고, 여기는 4명을 뽑고, 여기는 4명을 뽑고, 근데 복시에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5명, 2명, 2명, 총 9명을 뽑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을 연구한 사람들이 뭐냐, 음양에 대한 부분을 아립니다. 음양의 이치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짬뽕해서 한 것이 기우제. 보낸 거, 기우제라는 것은 비가 내리게 해달라는 거지. 왜 기우제냐? 이 당시에 가뭄이 가장, 조선 역사를 통해서 가뭄이 가장 심했습니다. 490년에 조선의 역사에서 가뭄이 들어오는 것이 100회 가까이가 들어왔습니다. 5년에 한 번 꼴이에요. 5년에 한 번 꼴. 5년에 한 번 꼴, 무조건 가뭄이 들어와 전 국민 많이 굶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얘만 들어오냐, 가뭄이냐, 가뭄만 들어오냐, 아니다. 가뭄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또 홍수 갖고 문제가 있죠. 홍수. 얘가 가장 빈번했던 그 다음에 수재, 홍수. 홍수가 또 없을 때 또 바람에 의해서 휩쓸려 가니까 참으로 그 당시 일반 백성들은 삶 자체가 가혹하게 이를 데가 없었지요. 이런 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해서 이렇게 특히 이 기호제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수제에 대한 것은 뭔가 죄를 지냈다는 그런 근거들은 좀 저는 아직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호제는 우리는 분명히 누구나 잘 압니다. 이 부분을 국가 차원에서 하다가 그리고 나서 조선 중기 가면서 과학문이 조금씩 발달하다 보니까 여기서 조선 후기에는 민간에게 이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은 삼재에 대한 부분은 이런 기호제는 국가 차원에서 하니까 당 백성들 민간인들이 마음껏 해봐라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각 마을마다 마을마다 새해가 되면은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풍악을 올리고 새해 농사가 잘 되기를 빌고 또 각 집집마다 집안에 정한수를 떨고 또 새해 어떤 좋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아무 일 없고 좋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전부 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으로 넘어간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삼재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풀이를 하면서 삼재 액땜을 떼어보자 각 집집마다 이렇게 삼재 풀을 했습니다. 여하튼 조선의 그 시기에서 이 부분 자체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가뭄이라는 것은 여기서 가뭄이 참 기가 막힌 게 이 49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가뭄 자체가 2년 연속이 된 것이 2년 연속이 14회가 나옵니다. 14회. 그 다음에 3년간 내리 3년간 내리 가물었던 것이 4회가 나오고 4년간 가물었던 것이 2회가 나옵니다. 근데 얘보다 더 가혹하게 6년을 내리 가물었던 것이 나옵니다. 6년 동안 내리 가물었다. 6년 동안. 그러면은 어떻게 살았겠냐. 이것은 헌종 때입니다. 헌종 때. 헌종 때 그렇지만 선조 때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일어나기 2년 전, 3년 전에는
3년 전에는 이 2회가 들었는데 전 삼남지방이라는 것은 경상도, 전라도 이쪽, 충청도까지 전체가 다 가물어가지고 이때는 전 국민의 20%가 굶어죽은 시기입니다. 집집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면 그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집집마다 콕하는 소리가 다 들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연재해라는 것이 들어오면 엄청나게 공포의 대상이었죠. 이것은 왜? 삶 자체를 아삭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재에서 이 자연에서 주는 것이 참으로 무섭다. 그런데 이것만 겪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태어나서 또 뭐냐? 자연재해도 맞지만 사람으로 인해서 재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의 근거에서 사람으로 인해서 받는 재앙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뭐냐면 도병재라고 합니다. 도병재. 도병이라는 게 칼두자를 이야기합니다. 칼두자. 병사병자입니다. 병사의 칼이라는 걸요. 병사의 칼에 대한 재앙이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의해서. 이런 재해가 없으면 다시 전쟁 가지고 또 큰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전쟁에 의한 고통. 도병재를 이야기합니다. 도병재. 그 다음에 뭐냐면 기근재가 있습니다. 기근재. 기근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기근입니다. 기근 자체. 배고픔이겠죠. 기근재는 말 그대로 배고픔을 이야기합니다. 배고픔. 배고픔. 전쟁에 의해서 전쟁에서 큰 또다시 고통을 받는 것이고 배고픔에 의해서 배고픔에서 또 겪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 질역재라고 합니다. 질역재. 질 역병이라고 하죠. 역재. 질역재. 질역재라는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질병에 의한 재난을 이야기합니다. 재난. 질병. 지금 같은 코로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람은 자연에 의해서 크게 악재를 겪고 자연과 인간에 의해서 악재를 겪는 것이죠. 인간의 악재는 전쟁이나 아니면 기아 배고픔에 의해서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것은 질병에 의해서 요즘 흔한 말로 말하는 질병 때문에 암입니다. 아니면 큰 질병 몸이 약합니다. 여기는 뭐냐 실직하거나 아니면 직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삼재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자연에 대한 삼재와 인간에 대한 삼재가 이루어진다. 그 삼재풀이가 과연 삼재풀이가 여러분들 잘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해요. 삼재라는 것은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여기서 풀 것이 무엇이 있는 건가? 어떤 걸 풀어야 하는 것인가? 삼재풀이가 아니라 우리가 사고 나고 이런 것은 다른 걸로 풀이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걸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신자진생이 삼재에 있습니다. 삼재. 신자진생. 원숭이 띠, 쥐띠, 용띠가 삼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유축생은 올해 끝납니다. 3년간 이제 사유축생은 뱀띠, 닭띠, 소띠는 삼재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삼재띠 이제 지났으니까. 아니, 삼재띠에 어땠냐? 그러면 반반이에요. 좋은 사람 반반, 흉한 사람 반반. 이 사람들 그럼 삼재 때 지났으면 내년부터는 잘 먹고 잘 살아야겠지. 왜? 삼재를 겪었으니까. 과연 그럴까요? 자, 그 다음에 신자진생이 앞으로 삼재 때를 겪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다 알아누워야 하는 건가? 아니다는 거죠. 이상한 게. 자, 삼재를 그때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저는 정말 일이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삼재 띠구만. 맞습니다. 제가 용띠입니다. 삼재띠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 근데 만약에 옆에 있던 쥐띠가 저는 삼재띠인데 아무 일 없는데 당신은 복삼재야. 그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건 진짜 너무나 무책임한 이야기다는 거죠. 복삼재가 뭐냐? 그러면 복삼재라는 사주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복삼재냐? 한번 걸러내봐라. 아무도 걸러낼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뭘 보고 복삼재인지 걸러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사주의 명리학에서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속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이 중에서도 흉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 겹칠 수가 있다. 그건 사주를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사주 명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은 다시 하면 삼재를 갖고 너무 우려먹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삼재에 대한 것을 그렇게 깊게 생각할 필요 없다. 삼재 뜻이 이렇게 여기서 어원이 이렇게 두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사주 명리를 하는 사람들은 삼재를 가지고 그걸 갖고 크게 들먹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과연 삼재풀이를 하는 사람이 과연 삼재가 어디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삼재를 풀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이 저처럼 거기에 대한 소신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좀 올렸으면 좋겠다. 정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올렸으면 좋겠다. 저는 이것은 하나의 바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좋지 않기 때문에 삼재풀이를 해서 돈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하면 죄악으로 갑니다. 왜? 상대방은 돈을 주겠죠. 왜? 그것을 벗어나고자. 그러면 그 사람은 삼재를 자기가 사겠죠. 돈을 받고. 그것이 업이 쌓이다 보면 그야말로 좋지 않은 경우로 가기 때문에 함부로 돈을 가지고 그것을 살 수가 없다. 매매를 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삼재에 대한 것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삼재 어원은 이렇다. 소삼재, 대삼재가 있다. 소삼, 대삼재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이 좀 벗어나고 있다. 근데 소삼재는 인간관계에서 겪는 것인데, 근데 과연 이런 것은 겪지만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풀 수 있는 건가? 여러분들도 한번 제 이야기를 한번 잘 참고해 보셔가지고, 과연 믿어야 할까, 믿지 말아야 할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재를 믿는 사람은, 삼재를 추종하는 사람은 삼재가 맞이하는 것이고 삼재를 맞이하는 것이고 삼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삼재를 피하게 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삼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